음식의 천국 중국. 끼니마다 다른 요리를 먹어도 죽을 때까지 다 먹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중국 요리. 중국 요리의 진수를 선보이는 왕을 찾아라. 중국을 대표하는 4대 요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중국 4대 지역 요리. 첫 번째는 사천 요리입니다. 사천 요리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찾은 이곳 차이나타운. 40년 내공의 중식 대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화교 출신 정통 중식 대가 정세군 셰프입니다. 매운 것은 두렵지 않다. 그 대신 안 매운 것은 두렵다. 그만큼 매운 맛은 안 두렵지. 극강의 매운 맛을 보여주는 사천. 맵지 않은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입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질 정도로 매운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편 상해. 민물과 바닷물에서 난 싱싱한 해산물 요리로 정평이 나 있죠. 상해 음식의 진수를 선보일 대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화교 출신 정통 중식 대가 곡금초 셰프입니다. 불 다룰 줄 알아요. 이게. 불 다룰 줄 모르면 그건 요리사가 아니야. 중국 요리. 한세기를 불과 함께 보낸 곡금초 대가가 보여줄 상해 요리. 간장과 설탕을 이용해 달콤한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중식 대가의 중국 4대 요리, 그 맛의 진검승부를 시작합니다. 마치 바닷속을 헤엄치는 듯한 유연한 자태. 시선을 끄는 화려한 색. 흰색과 붉은색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번 요리, 원앙 생선. 10분. 신랑 신부 이렇게 만나 맞선 볼 때 그래서 원앙이라고 그런 표현이 돼 있는데 이름부터 아름답다 조화롭다 원앙 생선. 그런데 사천에서 웬 생선 요리냐고요? 귀한 만큼 조리법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예, 한쪽은 튀기고 한쪽은 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향으로 칼집을 내주는데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양념이 잘 배어서 비린 맛을 확실히 잡아줄 수가 있겠죠. 본격 요리는 지금부터. 먼저 비법 육수로 샤워 들어갑니다. 뜨거운 육수가 닿자마자 솔방울처럼 피어나는 민어. 잡내 잡고 향을 더해줄 파, 생강 얹어가지고 찜기로 직행. 이제 남은 생선을 요리를 해야겠죠. 이번에 기름 샤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는 쪄주고 하나는 튀겨주는 이유. 요리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서로 전혀 다른 맛이지만 사이좋은 부부처럼 한 접시 위에서의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남은 생선은 버리지 않고 통째로 기름에 튀겨주는데요. 요렇게 화려한 장식으로 환골탈태. 모양부터 남다른 생선 요리가 완성이 되겠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해요. 튀긴 생선 위에는 매콤한 소스를, 그리고 찐 생선 위에는 달콤한 소스 뿌려서 마무리. 접시 위 조화가 돋보이는 원앙 생선. 짜잘한 카울, 옆구리가 허전할 때 먹으면 왠지 짝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요리입니다. 중식 명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노력해온 정세군 태가. 배워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 뭐 혼처라도 저녁에 와서 혼자 다 일찍 와서 하든지 아니면 저기 저녁에 늦게 퇴근하지. 여러분 어깨 넘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살짝 하면서 혼자 또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짚고. 네. 아니 지금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커다란 중식칼을 손바닥 밑으로 쏙쏙쏙.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허 참 내가. 그렇다면 생강보다 작고 동그란 마늘은? 이번에도 우와 육감을 동원한 편썰기. 귀신이 울고 갈 칼솜씨입니다. 그죠? 야 얇다 얇아. 드셨어요? 아니 많이 드셨죠. 태가지 아직. 칼에 베인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있는 대가의 손. 20대인가요? 살찔하면은 꼭 365번에 벼야 돼요 손이. 그래야만이 고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면 이제 상해 요리를 만나볼까요? 상해 요리의 진수를 보여줄 곡금초 대가. 중식 경력 50년 살아있는 전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셰프들의 대선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최고의 세대지. 바로 밑에가 이제 여경래, 여경욱이지, 이연봉. 네, 이런 친구들이지. 후배들이 되게 요즘에 많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보시면 어떠세요? 아 좋죠. 나야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후배가 저렇게 잘하니까
누가 옛날에 내 밑에 때 그럼 나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대가가 선보일 첫 번째 상해 요리. 이것 없는 상해 요리는 팥수 없는 찐빵과도 같다는 게요리입니다. 상해 쪽은 한국 도시라 그 해산물 요리가 많이 발달됐죠. 그 상해. 그래서 게가 게요리가 종류가 많은가 봐요. 그렇죠, 게요리. 많죠. 어떤 찜 그 찜도 있고 볶음도 있고 튀김도 있고. 상해 요리의 자존심, 세계적인 진미로도 꼽히는 게 바로 게요리죠. 특별히 제철 맞은 꽃게 요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전분 살짝 묻혀가지고 꽃게를 바삭하게 튀기고 소스가 중요한데요. 먼저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내고 간장을 넣어 센 불에 강하게 튀기듯 끓여줍니다. 간장은 상해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인데요. 달콤한 깐풍 소스로 맛을 낸 대가의 게요리. 중국에서는 한 손에는 좋은 술, 다른 한 손에는 상해 게요리를 들고 있으면 천하를 가진 자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분 언제 한번 느낄 수가 있냐고요. 중국 4대 요리, 대가가 선보이는 지역 대표 요리를 만나봅니다. 사천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저도 참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한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얼얼한 맛, 바로 마파두부입니다. 사천지방의 어느 고을에 진씨라는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진씨 그 공부하지 마. 맨날 두부가 맛있어. 하다 보니까 마파 그 유래가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재료는 뭐예요? 천요리라는 것은요, 빠질 수 없는 거 두반장하고 이 사천 고추. 아, 사천 요리 매운맛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고추 갈아가지고 노란 콩 있잖아요. 그 같이 볶아. 우리가 볶을 때는 그 청국장 같이 넣어서 볶아줘요. 소금 좀 넣고. 그래서 삭힌 다음에 두반장이 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추장 같은 양념인데요. 두반장에 사천 고추까지 넣어가지고 혀가 얼얼한 만큼 매운맛을 내는 사천식 마파두부. 오랜 시간 조리는 게 포인트랍니다. 매운맛에 놀란 위장을 이번엔 달래줄 차례. 정세군 대가가 특별한 면 요리를 선보인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면은 밀가루 하잖아요. 뭐 나는 그냥 새우로 갈아서 면을 만들고 비추 새우 면을 하고. 예? 밀가루 없이 면을 만든다고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새우, 달걀, 노른자 거기에 고운 색을 내줄 시금치. 이것만으로 면을 만들 거라는데? 각종 재료를 갈아서 비닐 짤 주머니에 넣고 뜨거운 육수 속에 짜주니 세상에 세상에 정말 오동통통한 면이 완성됐습니다. 밀가루를 넣지 않아도 면을 만들 수가 있네요. 새우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맑은 국물에 말아주면 이름부터 아름답다. 비치 새우면입니다. 비치 비치 나는 미치지요.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비치 새우면. 저를 대신해 맛을 보고 계십니다. 매콤해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다시 상해 요리를 만나봅니다. 중국에서는 검은 용이라 불린다는 말린 해삼 요리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해삼이 바다의 인삼이에요. 부자들은 하나에 하나씩 먹어요. 중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식재료 말린 해삼. 조리하기 쉽게 물에 불려주고요. 새우와 돼지 앞다리살을 다져줍니다. 감칠맛 나는 새우, 고소한 돼지고기, 쫄깃한 해삼의 식감까지 한 대 어우러져서 뜨거운 기름 속으로 풍덩.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어머머, 아이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맛의 황홀경을 느끼게 해줄 상해식 달콤한 소스 더해가지고 볶아주고 나면은 한입 베어물면 달콤한 맛이 입속을 먼저 자극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으로 퍼지는 오룡 해삼 요리.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기에 안성맞춤인 요리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 돼지 등갈비 요리입니다. 입에 녹을 듯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로 유명한 곳이 바로 상해를 비롯한 중국 동부 지역인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동파육이나 홍수육 모두 이 지역에서 유래된 메뉴입니다. 거금초 내가가 선보이는 돼지 등갈비 요리.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절정을 만들어내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빛깔의 돼지 등갈비 요리. 색깔 좋은 갈비 그 맛은 과연 어때요? 저기 드시지만 마시고 이야기 좀 해줘요. 이거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 같은 맛이고 기름지지도 않고 쫄깃하고 맛있는 거. 인생의 반 이상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대가. 이들에게 중국 요리는 삶 그 자체입니다. 정성들. 정성이라는 거다. 정성 없으면 뭐든지 안 된다. 가족들 먹는다. 그런 정성을 드려야 된다. 손님이 이거 할 때, 사부님이 요리듯이 이거 할 때 이렇게 그런 기분 좋죠.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지 뭐. 네, 내 계획은. 다양한 식재료로 각 지역의 맛을 담은 화려한 음식. 세계를 사로잡은 중국 사대 요리였습니다.